국민의 편이여. 나버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군단을 도시 외곽에 결집하시오. 그동안 난 사람들을 대피시키겠소. 짐을 구출하지 못했소. 그러고 보니 이번 순서는 특히 당신 마음에 들 거요. 나는 발레리안 맹스크, 메비우스 재단의 주인이지. 네, 안녕하세요. MBC 성우 정재원입니다. 블리자드 통해서 오랫동안 여러분들하고 많은 작품들에서 만나왔었는데요. 일단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블러디 엘프 남자 캐릭터로 만나뵙고, 그 뒤에 켈타스 선스트라이더 역할로도 만나뵀었고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여러분들께 오늘 인사드리는 발레리안 맹스크, 그리고 저그야 저그야 머리를 내밀어라, 네, 공성전차도 맡았었고요. 또 이번에 디아블로3에서는 여러분들께 신성 모도, 네, 네, 양주 아닙니다. 이름 임페리얼 아니고요. 네, 임페리우스, 네, 임페리우스 역할로 인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너에게 닿기를의 카제하야나, 또 가슈벨의 키오마로, 그리고 닌자고의 잔, 파워레인저 매직포스의 매직레드, 뭐 기타 등등등등 했었던, 네, 그런 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그 목소리로 하는 거죠, 성태는? 그래야죠. 아, 알겠습니다. 박성태 성우님 굉장히 목소리 좋아요. 아바투르나잖아요.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정재현이라고 검색하면 연간 검색어에 신용우, 박성태라고 나오는데, 혹시 우리 두 사람에게 라이벌 의식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 있죠. 우리 뭐 용우나 성태나 다 후배들이지만, 특히 또 그 중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모든 연령대나 뭐 캐릭터, 뭐 그런 성격, 어떤 걸 줘도 다 잘해내는 그런 성우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라이벌 의식은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하고 작품을 같이 하면은 뭘 해도 믿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항상 옆에 있으면 듬직하기도 하고. 라이벌 의식이라기는 좀 그렇고요. 그거보다는 그냥 같은 연기하는 그런 연기자로서 제가 그런 굉장히 좋아하는 연기자들. 답변이 지루해. 네, 재밌는 건 나오겠지 또. 그럼 연관 검색어에 얼짱 정재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는 거 나오잖아. 네, 이거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잘못 검색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정재현 치면은 이제 제가 나오고요. 밑에 이렇게 다른 분 몇 분 나오세요. 원래 옛날에는 제일 먼저 나오셨던 분이 우리 양궁, 예, 올림픽에서 메달 따셨던 정재현 선수가 나오셨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저는 메달 딴 사람 단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죄송하고. 그 뒤에 뮤지컬 배우 정재현, 그리고 또 배우 정재현, 이렇게 다른 분이 있어요. 아마 그분들이 아마 껴서 얼짱 정재현이 나온 거 아닌가. 저는 제가 예전에 그 라디오, MBC 라디오 삼국지를 할 때 엔딩, 그 뭐야, 뭐라고 그러니, 엔딩 크레딧을 할 때 뭐냐, 뭐 유비, 뭐 나레이터가 뭐 유비 누구, 관우 누구 이렇게 안 하고 본인들이 직접 돌아오면서 유비 뭐 누구, 장비 누구 하고, 저는 맨날 안녕하세요, 장신 꽃미남 조자룡 역의 정재현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착각하셨나.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우 정재현, 파워레인저 엔진 보스에 출연했음. 어떻게 싫다. 엔진 블루 역할 맡았음. 파워레인저 엔진 포스에 나도 출연함. 엔진 골드 역할인 제가 부럽지 않았음? 듣기 힘든데. 네, 말하기 질문도 힘들어요. 길어. 아, 네. 엔진 포스 때 엔진 블루 역할을 했었고, 용우가 몇 타부터 나왔지? 굉장히 옛날 일이죠. 네, 한참 중반쯤에 갑자기 골드로 띡 출연을 합니다. 스카이 골드. 그리고 폼을 굉장히 잡습니다. 말수도 없죠. 네. 부러운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그 캐릭터도 결국 마지막엔 웃기죠. 그러나 개그 캐릭터였죠. 용구하고 똑같이 마지막에 개그 캐릭터로. 근데 캐릭터 자체는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한테는 참 재미있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 살짝 장국영 닮았었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오히려 그 처음에 메인으로 나왔었던 다른 파워레인저들 다섯 명보다 더 잘생겼어요, 사실. 그래서 용구 캐릭터 괜찮은데 생각은 했었지만 뭐 괜찮습니다. 잘 알겠음. 성우 정재현, 디아블로3에도 출연했음. 용맹의 대천사 임페리우스 역할 맡았음. 디아블로3에 나도 출연함.
제 역할인 보석공 욕심쟁이 셴이 더 부럽지 않았음? 신성모독이다! 건방진가! 굉장히 시끄럽네요. 임페리우스, 네, 멋있습니다. 멋있죠. 네, 임페리우스가 아마 다음에 다시 등장하게 되면 좀, 예, 여러분께 좀 더 큰 비중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질문이 말이 안 돼. 용맹의 대천사인데 한낱 욕심쟁이 쉰 보석공이 왜 부럽겠냐고. 그래도 제가 부럽사옵니다. 스토리상으로 보면은 욕심쟁이 쉰도 신에 가까운 캐릭터예요. 그러니까요. 최근 팬카페 회원님들과 생일잔치 및 생일잔치 겸 정모를 하셨는데 스타크래프트2 군단의 심장에서 맡은 발레리안 맹스크 연기에 대해선 팬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스타크래프트 얘기는 이번에 없어요. 아이 어쩜 저 쟤 이게 질문 하나가 그냥 날아가네? 근데 사실 정모나 생일잔치 이렇게 모이면은 뭐 굳이 캐릭터 얘기나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냥 일상적인 네.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있어요. 연기를 우리 팬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연을 해본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게임 같은 경우는 좀 그러기에는 또 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했던 주로 애니메이션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다음 정모 때 꼭 스타크래프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꼭 다시 한번 다음 정모 때는 스타크래프트 팬 여러분들 많이 참석 바랍니다. 스타크래프트 팬분만 참석할 수 있도록 남자들만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남자 많이 오는데. 정재현님은 아 대학타요? 대학타. 정재현님은 그동안 각종 게임에 출연했다. 게임마다 굵직한 역할 맡았다. 스타크래프트 군단의 심장에서는 조연이 대란 주인공인 짐레이너 뭐라고 하는 거야? 짐레이너 역할을 담내지 않았나? 이거 지금 아니 여러분 자막으로 좀 처리됐죠? 뭘, 아니 근데 뭘 맨날 부러워하고 뭘 맨날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 제 질문은 제 질문 저기 누가 만드셨나? 뭔가 탐내고 욕심쟁이 셴다 타요? 탐내고 부럽고 라이벌 의식 왜 그런가요? 답해보세요. 짐레이너 역할은 아우 탐나지 않죠. 최한 선배님이 하셨죠. 짐레이너 역할은 우리 한이 형 인터뷰 이미 나가서 보셨겠지만 한이 형이 또 워낙 최근에는 이제 좀 아기 키우고 이러면서 좀 게임에서 멀어졌지만 옛날에 게임을 워낙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런 상태로 녹음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정도로 이제 살아있는 캐릭터 연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안 어울리죠. 목소리 자체가 일단은 저한테 어울리는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으면 아마 욕먹었겠죠. 저에게는 그냥 이 느끼한 발레리안 맹스크. 네, 좀, 왕세. 네, 굉장히 느끼해요. 네, 느끼하지만 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피를 물려받았지만 결국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 않는 네 그래서 나중에 칼날 여왕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는 성장하면 내가 수집하겠다. 근데 진짜로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역시 게임 녹음을 하는 게 확실히 뭔가 예, 그런 건 있는 것도 그렇고 네. 연기 몰입하는 것도 그렇고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최한 선배님 얘기도 있었지만 성태도 굉장히 굉장한 그렇죠. 게임 말이에요. 앞으로 저도 게임 굉장히 예,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저도 게임 좋아했었고 예. 밑에 질문 하나 더 있네요. 짐 레이너의 연기를 정재현님 버전으로 보여주라. 이거 저희 코를 자꾸 먹네요. 이거 저기 같은데 좀 그래요. 얘가 좀 막 이래요. 그 코 먹는 신구 선생님 같은데 신구 선생님이 삼주의 백가십니다. 제가 하면은 안 됐었다는 걸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이러면서 잘할 거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귀 이렇게 손 댄다 또. 난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 당신도 포기하면 안 돼. 자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스타크래프트 2에서 짐 레이너와 캐리건, 메토노와 미라한 등 주변 캐릭터가 전부 러브라인이 있는데 정재현님이 맡으신 발레리안 맹스크만 없습니다. 만약 발레리안 맹스크에게 러브라인을 형성해 준다면 어떤 스타크래프트 2 캐릭터가 좋을까요? 남성 캐릭터도 좋습니다. 오빠 나 꺼져.
신성모독이다. 메토노도 짐 레이너하고 약간 그런 썸씽설이 있었죠. 굳이 마지막에 남성 캐릭터도 좋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유도에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여성을 고려합니다. 아, 저는 말이죠. 미라한 마음에 듭니다. 네, 미라. 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미라하면 한미란 거예요. 미라. 아 맞아, 우리 저희 한국계세요. 아, 네, 실제로 오케이, 한국계라는 오케이. 설정이시고 네. 아직 저기 사양이 안 돼서 못 해봤어요. 네. 우리 미라한 여사가 저를 굉장히 업신여기고 용병 주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버릇없이 굴지만 미라한, 나는 발레리안 왕자요. 내 말 들려? 잘 들리고 말고 공주님, 맷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맷 좀 바꿔줄래? 용병 주제 무엄하고 매력 있어. 길들여지지 않은 매력이 있고. 끌립니다. 아직도 그리고 메토노하고 이런 거 눈치 되게 눈치 없어요. 메토노하고 이런 거 눈치도 못 채고 옆에서 그때 그 대사가 좀 인상 깊은 대사가 있었는데 메토노한테 옆에서 저 여자 자취령보다 독하. 자취령보다 더 독한 여자 막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난 안 독해. 네, 그러면 무서운 여자를 좋아하시는 예로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바트르라고요 이번에? 발레리안 맹스크 맞죠? 이거 저 녹음할 때도 계속 맹크스 네, 이게 이상하게 맹크스가 잘 돼요. 이거 저번에 또 소연 누나도 그때 이랬었다. 그냥 맹크스 하죠. 그럴까? 오늘은 맹크스로 하겠습니다. 발레리안 맹크스, 테란 자치령의 황태자. 가 형이었나요? 응? 형 이름이 맹스크였어요? 나 맹스크야. 아 정말. 우리 아버지도 맹스크. 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레리안 맹크스, 테란자 지령의 황태자, 연약해 보이나 초절정 무공의 소유자임. 성우 정재현, 발레리안 맹크스와 헤어스타일이 똑같음.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외모와 다른 무언가는 무엇이 있나? 아, 네. 네, 일단 초절정 무공의 소유자 맞습니다. 예, 참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아버지의 스승님이었던가요? 아버지의 스승님이었던 분한테 다시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6살 땐가 아버지를 처음 만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굉장히 무시를 받습니다. 그게 가슴에 굉장히 큰 상처와 그런 걸로 남아서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 때는 굉장히 강해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니 자신의 외모와 다른 게 뭔지 묻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일을 잃었어. 미안해요. 네, 외모와 뭐가 될까? 머리 색깔이. 자, 일단 제가 탈색을 안 했고요. 네, 저는 탈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안경도 원래는 쓰질 않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요. 뒤에 꼬랑지 네. 머리를 기르고 있나요? 네, 꼬랑지가 있다. 꼬랑지가 있다는 거 말고는 사실 뭐 크게 비슷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키가 비슷한가? 앉아 있으니 모르실. 그러면은 정수 수집할 수 없습니다. 열성이네요. 네, 그러면 외모와 다른 무언가는 제가 더 잘생긴 걸로. 저 여자 이상하오. 자, 그럼 다음 질문. 네. 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이종격투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직접 해보신 적도 있나요? 배워보신 적도? 네, 이종격투기는 아니고요. 그냥 했던 거는 태권도, 특공무술, 복싱 뭐 이런 것들을 특공무술. 했었는데 근데 사실 정말 이제는 이종격투기를 제가 워낙 팬으로서 좋아하고 해서 얼마 전에 일본에 UFC를 보러 직접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중학격투기 그 체육관에 가서 레슬링도 좀 배우고 주짓수도 좀 배우고 이래보고 싶은데 아직 좀 기회는 안 닿았는데 예, 한번 정말 TV 방송에도 그래서 모습이 나오셨죠. 아, 네, 그 선수들이 입장하는 게이트에서 신나가지고 그냥 제가 한쪽 팔에 깁스를 네. 하고 있었는데 깁스하고 와! 막 선수한테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경기를 보는데 제 얼굴이 딱 잡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네. 잘 찾아보시면 캡처된 사진이 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망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캡처할 줄은 평소 목소리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목소리가 아닌데요? 그래? 성우 정재영님은 SNS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네. 다른 성우들에 비해서
팬들에게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그리고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홍보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본인의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걸김없이 예전에 그 다 벗고 찍은 그 목욕탕 앞에서 상해만 벗었어요. 상해 사진을 다 뭘 다 벗었어. 밑에는 안 나왔어요. 내가 모르겠어요. 밑에도 벗었을 수도 있지. 밑에도 위에만 찍을 수도 있잖아. 어떤 생각이 있으신래 그렇게 하시는지. 아, 특별한 의도는 아니고 저도 처음에 이제 트위터는 제 용도로 썼어요. 그냥 제가 즐기려고 스마트폰을 좀 늦게 바꿨는데 다들 트위터에서 도대체 트위터가 뭔가 하고 시작했다가 그 트위터의 세계에 빠져서 즐겼죠. 정말 즐기고 했는데 어느 순간 팬분들이 이제 저를 한 분 두 분 찾아서 팔로잉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팬분들의 비중이 커지고 그 와중에 우리 10대 팬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다 보니까 더 이상 제가 그 전에 하던 각종 그 뻘 드립이라든지 그 성인 드립 같은 걸 이제 할 수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이제 트위터를 하시던 그런 친구분과 살짝 멀어지면서 그냥 내가 이 트위터는 사실 저희 성우들 같은 경우 다른 연예인들보다도 약간 좀 그런 폐쇄적인 게 있어요. 팬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라도 이용하면은 팬분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 녹음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내가 뭐 사는 얘기 이런 것들 되게 가깝게 1대1로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처음에 제가 약속을 한 게 무조건 저한테 오는 그런 멘션에 대해서는 답을 해드리는 걸로. 사실 제가 좀 그래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정말 제가 지치고 힘들 때 이걸 또 다 달 이거 언제 다 달지 이럴 때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한 약속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걸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제가 힘 닿는 한은 트위터라든지 그런 SNS 이용해서 저는 좀 소통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계속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힘 닿는 대로 재현이 형의 카메라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어지는 연결되는 질문 같은 상황이 됐는데요. 정재현님은 트위터 중 왜 그냥 목소리로 해? 예. 정재현님은 확실히 다르네요, 저. 정재현님은 트위터 등 최신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데요. 최신 블리자드 게임도 최신 미디어 활용만큼 자주 플레이하고 계신가요? 할 수 있나요? 얘기가 둘인데 안타깝게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집에 이 겉 이 껍데기도 뜯지 못한 새 타이틀도 지금 몇 개나 있고요. 콘솔은 지금 이렇게 선반용으로 쓰이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블리자드에서 우리 성우들이 항상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저희들에게 선물도 해주시는데 정말 멋있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지금 너무 어려요. 4살, 6살이라서 아빠가 게임 막 신나게 막 하면서 애들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게임하고 있는데 막 대학화 목소리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면 그렇죠. 막 애들 울죠. 네, 그래서 아직은 좀 자제를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이제 그때는 다시 좀 게임을 즐겨볼 생각이지만 네, 지금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는 정말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데 2는 원 때부터 제가 너무 못했어요. 정말 너무 못해서 친구들이 할 때마다 막 나중에 따돌리고 그래서 친구들 옆에서 막 스타크래프트 하면 저는 혼자서 이렇게 포트리스 하고 그랬거든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인스턴 역사를 갖고 싶다. 타 회사 게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상관없죠. 포트리스? 성우... 네. 갑자기 또 목소리... 성우 정재현은 오빠! 말한다. 정재현에게 테란 황태자는 무엇인가? 그 석션. 좋은 이비후가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질문이 좀 애매한데.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도 테란 황태자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곧 꽁지? 이런 건 아니고요. 자유의 날개 때부터 앞으로 이제 군단의 심장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께 다음 시즌까지 아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더 나중에는 좀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황제 역할을 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이제 앞으로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조금 더 익어가는 그런 캐릭터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연기하는 즐거움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물 같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란의 황태자 네. 정재현 성우 정재현님과 간담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